예, 다음 뉴스입니다. 검찰의 감청영장에 응할 수 없다던 카카오 측이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앞으로는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용의자가 아닌 단순 대화 상대는 익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지만 카카오톡 감청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 전 카카오는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불거지자 프라이버시 보호 논리를 앞세우며 검찰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청영장에 대해 10월 7일부터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 밝힙니다. 이랬던 카카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감청영장에 응하기로 최근 검찰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익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 용의자를 제외한 다른 대화 상대와 전화번호는 익명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된 주장 사이에서 어떤 절충되는 안을 찾기 위해서 익명화된 방식을 통해 제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카카오 측은 범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며 입장을 바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면, 그거를 방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는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생활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수사기관에 넘어간 동의 없이 넘어간다는 거는 사생활 침해가 맞고. 카카오는 비밀 채팅 기능 등으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청영장을 남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의 이번 방침 전환을 계기로 1년 전처럼 카카오 이용객들이 다른 모바일 메신저로 옮겨가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